대구 치악산에서는 18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사건의 용의자 또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치악산에서 토막산이 있었다던데 치악산 괴담이라고. 치악산 괴담? 1980년 치악산에서 깔끔하게 잘린 18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었다. 현재 정신 차려, 현지야! 이제 구원받을 시간이에요. 저희는 선택받았어요. 나 방송에서 그녀도 좀 꺼내줘.